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요의 헤더예요. 오늘도 뉴욕 증시 생생한 마감 상황 여러분께 새벽 배송 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만 더 있으면 주말인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 아주 훌륭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먼저 수치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0.68% 올랐고요. S&P 500 지수 0.64%. 그리고 여러분, 나스닥 지수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1% 상승했는데요. 11,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넘기면서 이 기술주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실 뭐 엄청난 호재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증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또 기술주들이 모두 강세를 나타내면서 증시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페이스북 6.49%나 올랐고요. 넷플릭스도 1.39%, 마이크로소프트도 1.6%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호재가 있었는데요. 이날은 목요일 어떤 지표가 나오는 날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 날이죠.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인들이 주간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나 이 추이를 알수 있는 지표인데요. 저번에도 몇번 짚어드렸었는데 계속 지표가 안 좋다는 얘기만 드렸던 것 같아요. 7월 들어서. 그런데 몇주 만에 이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오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CNBC 기사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제목부터 보시면 미국의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0만 8,600건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이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네, 이런 제목이고요. 보시면 네, 이 숫자는 전문가 그 예상치보다도 개선된 숫자고요. 보시면 전문가들은 얼마를 예상했냐면 142만 건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8,600만 건이 나왔으니까 네, 예상보다 좋은 숫자가 나왔죠. 이제 8월 1일로 끝난 이 숫자고요. 그리고 그 전주보다 직전주보다 24만 9천 건이 줄어들었어요. 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르면서 7월부터 좀 걱정이 커졌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두달 연속 계속됐던 일자리 증가수가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컸었는데 이 지표가 이날에는 좀 좋게 나온 거죠. 그리고 continuing claim 이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2주 연속 수당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2주 연속 취업이 안 되고 수당을 받은 사람의 숫자 역시 84만 4천 건 내려갔다고 해요. 자, 먼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 여기 숫자를 살펴보시면 엄청 오르다가 이제 좀 내리는가 싶더니 여기 정체 구간이 보이시죠? 정체에서 또 이제 지지난주는 오르면서 이 우려를 키웠는데요. 하지만 다시 내려갔다. 그래서 이것에 시장이 좋게 반응을 했다고 하고요. 또 보시면 이게 또 중요한 2주 연속 받은 사람들. 2주 연속 받은 사람들 역시 이번에 보시면 좀 내려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CNBC 기사에도 보시면 market reacted positively. 이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even with this past week's improvement 물론 향상이 됐긴 했지만 토탈 이 전체적인 숫자는 여전히 아주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축제를 할 만큼 좋은 그런 지표는 아니란 뜻이죠. 좋아진 건 맞지만 여기 PNC 빌 아담스 선임 이코노미스트의 발언도 살펴보시면 여전히 그첫 수당을 청구한 사람들과 그리고 계속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extremely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많은 고용주들이 여전히 7월에 해고에 나섰다는 것을 뜻한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7월 31일로 그 실업수당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실도 지금 이 실업자 수를 세는 데 있어서 더 상황을 좀 복잡하게 한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표는 또 오늘 관심이 커진 이유가 내일 이제 미국의 이 고용부가 7월 고용 지표를 발표하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달 추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전문가들은 150만 건의 일자리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것보다 안 좋게 나온다면 이제 실망감이 커지는 거겠죠. 네. 여기 속보 같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버가 실적을 공개했어요. 장 마감 후에 매출이 이제 9% 줄어들었지만 이제 우버가 택시 서비스 말고 뭐 음식 배달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두 배로 늘어났다고 했네요. 네, 오늘 이제 이 밖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면 금값 또다시 이날에도 1% 상승을 하면서
2,200달러를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계속 이번 주에 전해드리고 있는 부양책에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날 사실 장 초반에 약간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 부양책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이에요. 왜냐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계속 의견 차이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 뭐 또 실업급여부터 이런 데서 의견 차이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날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11월 대선 전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은 약간 걸러드려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역시 CNBC도 이제 그 앤소니 파우치 박사가 한 말이랑은 다른 말이다 이렇게 네, 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도 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연말보다 더 빨리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반응을,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미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다들 제 주변에서는 백신을 안 맞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약사 친구도 있는데 약사 친구 말로는 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일반 백신 나오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6개월 만에 나온 백신을 어떻게 뭘 믿고 맞냐 이러면서 막 안 맞는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백신 나오면 맞으실 건가요? 안 맞으실 건가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인들이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백신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증시의 이런 모습을 마무리하는 멘트를 제가 찾아볼 건데요. 증시가 요즘에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멘트를 찾아보면 막 그렇게 긍정적인 멘트는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약간 이 좀 조심스러운 그런 멘트를 찾아봤는데요.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펜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드라이덴 펜스, 이 CIO가 한 말인데요. It's a tale of bifurcated market.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양갈래로 나눠진 시장이 나오고 있다. You've got a few sectors that are doing well, and they've left a lot of the rest of the market behind. 몇몇 섹터가 잘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약간 뒤쳐졌다. 여러분 몇몇 섹터 추측하실 수 있나요? 네, 바로 기술주죠. 그런데 밑에를 보시면 The market is a bit ahead of itself. 약간 지금 약간 너무 좀 신난 것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간 너무 흥분한 것 같다, 신난 것 같다. 지금 시장이 너무 흥분한 것 같다. But, 하지만 만약에 이 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사용을 하겠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 7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 날이라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어떻게 하게 될지 저는 내일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